조금 더 훈련적인 거를 중점을 둔다면 이제 웜업이나 쿨다운이나 저희 코치님이 대학에서 트레이닝 공부를 따로 또 하신 코치님이 계셔서 네네. 이제 그분이 코치님께서 따로 이제 이 워밍업이나 쿨다운을 더 신경 써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네.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재밌게 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그렇게 저희 팀 분위기가 조금 좋다 보니까 또 경기에 나서면 크게 긴장하지 않고 실력을 발휘하지 않나. 네.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졸업할 때 이제 감독님 막 끌어안고 막 서로 행갈에 쳐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또 이런 분위기에 있다가 중학교 가서 조금 엄한 분위기에 접하는 친구들이 힘들어 네. 할까봐 그것도 네.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게요. 네. 감독님이 말씀하신 건 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네? 눈빛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강조하셨던 게 애들이 네네. 야구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즐겁게 훈련하는 거. 근데 왜 그 조직에서 어려운 게 우리 부장님이 항상 착한 역할 네. 하시고 보통 밑에 과장 대리가 악역을 맡는 네. 네, 이런 구조 많이 있잖아요. 네. 혹시 여기도 그런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감독님의 생각과 이제 동일해가지고 네. 아이들을 그러니까 좀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게 그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딱 여기 오게 돼가지고 감독님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같이 맞는 그런 생각들이어가지고 저도 더 편안하게 애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트레이닝 쪽으로 또 공부도 네. 또 특별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 막 이렇게 적용하려고 할 때 감독님이 반대를 한다든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닙니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감독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네. 해가지고 네. 너가 잡고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선뜻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셔가지고 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감독님이 시키신 대로 스케줄을 뭐 내려오면은 그거대로 이제 하고 그런 게 몇몇 학교들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학교 감독님 같은 경우는 너가 스스로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코치님이 해보셔야지 자꾸 더 발전이 할 수 있게끔 저에게 더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게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사실은 코치의 성장을 되게 네. 돕는 길인데 네네. 이게 감독님께서 제 기술 훈련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네. 뭐 기본 야구를 즐겁게 하면서 좀 기본적인 것들 뭐 체력적인 거 이런 네네. 것들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코치님이 그걸 좀 이렇게 구현하는 일을 네네네.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주로 어떤 식으로 그럼 좀 그걸 좀 짜세요? 일단은 이제 공부를 했었을 때는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다 성장 발육 상태가 틀리다 보니까 네. 초등학교 같은 초등학생 이제 어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 발달이랑 감각 쪽이 그때밖에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렇게 교육이 받았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이제 감각 위주 밸런스나 이제 그런 좀 조그맣게 이제 감각적인 운동을 저는 좀 더 많은 비중을 좀 두고 있는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같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시간적인 옛날에는 뭐 진짜 야구 막 4교시만 하고 운동하고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이 길었었는데 요즘에는 정교시를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시간적인 비중이 좀 짧아서 조금씩 조금씩 밖에 그렇게 해서라도 좀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져서 네. 더 그 전과 후에 더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더 짙어지지 않았나요? 오히려 네. 시간이 많을 때보다 네. 좀 이제 시간이 좀 짧아지다 보니까 네. 저는 좀 더 체계적으로 딱딱 끊어서 그렇게 시간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게끔 스케줄을 짜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방망이 같은 걸 치면은 배팅 10개 뭐 배팅 15개 이렇게 딱 개수만 정해놓고 나왔었는데 저는 그걸 반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3분, 5분 시간을 둬가지고
애들이 개수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을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전환인데 되게 네. 인상적이다. 예. 그렇게 시간을 주면 그 안에서는 본인이 네. 스스로 뭐 다섯 개를 치든 네. 뭐 30개를 그냥 뭐 빠른 티티듯이 치든 네.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때 자기가 훈련하고 싶은 거나 이런 네. 거에 맞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아, 너무 좋다. 네. 그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제가 하는 뭐 코끼리 아동 클럽도 그렇고 이렇게 또 먼 길 또 공부도 하러 다니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초등 레벨에서 굳이 뭐 적용하기는 좀 애매한 것들도 분명히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두루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시대의 흐름이라고 하잖아요. 네. 저희가 선수 때 배웠던 그런 훈련 방법과 지금의 훈련 방법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네. 저희 때 예를 들어서 저희 때는 뭐 다운 스윙을 해라. 수비할 때는 무조건 정면에서 잡아라. 그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네.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발사 각도를 해라. 쉬운 거는 백핸드로 잡아서 바로 던지도록 해라. 그렇게 자꾸 변화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고 옛날 것만 옛날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고집을 하고 가르치게 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거를 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와중에 또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 야구나 코끼리 야동클럽이나 여러 그런 자료들을 보던 중에 또 좋은 자리가 있어서 네. 가게 됐고 이 방법들이 여러 방법들이 저도 가서 보고 배우지만 이게 중고등학교 선수들한테 필요한 건지 프로야구 선수들한테 필요한 건지 유소년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지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듣고 아이들한테 일단 알고는 있어야지 그걸 아이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또 아이들한테 전달해보고 맞나 안 맞나 실험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네. 그렇게 네.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